이 두 남자가 지르거리의 가로등 아래에 선 아네트를 훑어보고 있었다. 한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관찰하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시가를 피웠고 머리가 기울어진 다른 남자는 슬픈 새 같은 묘한 표정이었다. 그 사이 르네라 발즈는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어둠 속에서 공손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네트는 알퐁스 루케루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아네트의 빼어난 미모와 타고난 기품은 오래전부터 프로들의 눈에 띄었다. 그런데 알퐁스 루케루가 생각하고 있던 그에겐 아름다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민첩한 재기, 빨리 배우고 모든 걸 기억해내는 능력, 야심과 큰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쯤 알퐁스 루케르의 이력은 뜻하지 않게 기이한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를 집어삼킨 권력 욕은 성공을 하고도 더욱 커져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깡패 집단을 통치한 10년이 그가 가는 곳마다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이 경찰 내부에 심어둔 인맥들이 그에게 얹혀 사는 모든 인간들의 아첨이 그의 머리를 살짝 돌게 만들었다. 자신이 평범한 인간들을 한참 뛰어넘고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한마디로 초인 부류에 속하는데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그는 똑똑하지 않았고 착한 권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범죄 이력에 사상적 변명을 제공해주고 사실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이상주의자였다는 걸 입증해주는 몇몇 목소리들에 흐뭇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인간이라는 걸 예상했지만 자신의 범죄의 이력 전부가 기존 질서에 맞서는 길고도 격렬한 저항이었다는 건 결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아나키스트이며 개혁가라는 건 알지 못했다. 그는 무심한 얼굴로 입에 시가를 문 채 자기 삶의 진짜 의미와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비상한 설득력으로 설명해주는 목소리를 몇 시간이고 들었다. 홀리는 목소리, 증오와 힘이 실리고 파괴와 구원을 노래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말했다. 당신이 무법자가 된 것은 모든 조직사회, 모든 사회적 구속에 대한 증오 때문이다. 당신이 범죄를 택한 건 일반 대중을 억압하는 부르주아지에 보복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태의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대의 모든 증언이 하나같이 아르망드니의 목소리 실린 최면적인 힘을 인정했다. 젊은 시절 아나키스트 운동에 가담한 적 있는 체스 챔피언 구레비치는 체스판의 기억에서 아르망드니의 목소리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깊고 남성적이었으며 논증을 통한 설득보다는 육체적 감염처럼 마음을 사로잡았다. 듣고 있으면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거기다가 빼어난 외모까지 더해보라. 우리가 나폴레옹 기병대 장교들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그런 외모였다. 맹수의 느낌을 풍기는 야성적인 곱슬머리, 짙고 강렬한 눈매, 반듯한 이마, 고양이처럼 살짝 나지막한 코, 어깨에서는 자신만만한 동물적인 힘이 뿜어져 나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보였다. 불행히도 20세기에 또 다른 예들을 겪게 될 그런 재능이었다. 언젠가 나는 크로포트킨이
런던에서 그와 만나고 나서 그에 관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영혼의 극단주의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열정을 우리 사상을 위해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상을 자신의 열정을 위해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르망 드니는 루앙의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다. 그는 돈이 전부인 가정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독실하고 내면 깊이 신비주의적인 소년이어서 리즈웨이에 있는 예수의 중학교에 진학하기로 선택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독교에 대한 소명의식과 번뜩이는 지성, 놀라운 화술로 교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후 파리 신학교로 보내졌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의 신앙이 그를 버렸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버림의 극단적인 형태는 그대로였지만 방향은 정반대였다. 그의 신앙을 갑자기 바꾸어 놓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확고하고 난폭한 결심을 그에게 심어준 건 그가 읽은 책들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쥔 부르주아지의 완전한 무관심 속에 가난과 불의가 펼쳐진 곳, 파리의 빈민가였다고 그는 저항의 시대에서 말했다. 그는 종교 재판관들이 신에게 바쳤던 것과 똑같이 냉혹한 열정을 품고 인류에게 자신을 바쳤다. 구레비치는 말했다. 그는 절대성에 사로잡힌 사람 중 하나였다. 삶이라는 현상 자체와 모순되는 절대성을 향한 욕구를 지닌 그런 존재였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 조건의 도덕적, 지적, 역사적, 그리고 심지어 생물학적 한계에 격분한다. 그들의 저항은 그저 대단히 아름다운 노래밖에 되지 못하고 사실 그들의 철학은 시학이어서 자본주의의 서커스장에서 재주를 부리는 서정적 어릿광대라는 고리키의 유명한 표현이 그들에게 딱 들어맞을 수 있겠다. 그들의 변증법적 극단주의는 때때로 부조리에 봉착하는데 이에 관해 꽤 전형적인 일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내가 직접 확인한 바로 아르망 드니는 뛰어난 체스 선수였지만 어느 날 내 앞에서 무상하다는 이유로 이 게임을 단죄했고 칼데아 사제들이 대중의 성찰과 추론 능력을 추상적인 게임에 돌리려고 그래서 현실을 물어뜯거나 기존 권력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체스 게임을 만든 게 틀림없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이렇게 극적이고 난폭한 방식으로 가톨릭 신앙과 단절했는데 그의 아나키스트 대모험의 우여곡절 전체가 이 난폭함의 특징을 띨 것이다. 어느 일요일, 설교로 파리 명사들을 모여들게 하던 알피 아델을 신도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남성미 넘치고 어딘지 어두우면서 눈부신 웬 청년이 연단에 오르더니 잠시 앞으로 몸을 숙인 채 매복한 짐승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이 출연에 즉각 매료된 군중은 침묵을 지키며 무언가 성스러운 웅변이 쏟아질 경이로운 순간을, 위대한 계시의 순간을 기다렸다. 갑자기 양손을 벌리며 청년이 죽은 쥐의 꼬리를 쥐고 흔들었을 때 청중이 얼마나 대경실색했을지는 상상할 수 있으리라. 보십시오. 신은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을 능가하는 신념이 예감되는 목소리로 그가 외쳤다. 신은 죽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어둠을 뚫고 일어나 지상의 빛과 박애와 이성의 운명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선한 의지를 가진 인간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금화 5천 프랑쯤이었을 것이다. 르 주르날드 대반은 전했다. 신성 모독자는 군중에게 몰매를 맞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아르망 드니는 몇 달을 생트한 병원에서 지냈다. 그가 일으킨 무리가 정신 이상자의 행동일 수밖에 없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신병원에 체류한 기간 동안 프로이트의 몇몇 제자들이 훗날 채택하게 될 이론을 정립했다. 인격을 억압하는 속박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 열망과 인간이 가는 길에 사회가 놓는 장애물 사이에 극심한 괴리를 가지고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설명했다. 크로포트키는 이 방향으로 더 멀리까지 나아갔다. 그는 이 시대 몇몇 자연주의자들의 결론에 자기 작업에 토대를 두고서 야생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그들에게 부과된 생존 투쟁의 결과로 공격 성향을 띠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르망의 이름은 1884년 경찰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일으킨 일련의 테러를 생각하면 꽤 우스꽝스럽게 언급되어 있다. 주의 요망. 이 시절 그는 라바숄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될 퀘니 슈타인, 드캉, 다르다르와 함께 파리 빈민가에서 살았다. 이들은 7년 뒤 클리시 시위 후 프랑스에서 아나키스트들을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의 재판장인 부누아가 살고 있던 건물에 다이너마이트 테러를 감행한 인물들이다. 아르망 드니는 범죄자들을 사회의 희생양이자 적으로, 따라서 자신의 동맹으로 보았다. 그는 범죄 충동을 사회의 억압과 착취의 결과로 보았다. 유명해지게 될 표현을 빌리자면 그에게 범죄자들은 이상주의의 왼손잡이들이었다. 매우 똑똑하고 선동과 책략에 능하며 목적의 중요성으로 그 능력을 합리화할 줄 아는 그는 사창가에서 어리둥절한 불량배들에게 너희는 폭도이며 범죄는 불의와 착취에 토대한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한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자신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어렴풋이 우쭐한 느낌이 들었고 아르망 드니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마력처럼 그가 한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 찬동하게 만드는 마력처럼 작용했다. 잘생긴 얼굴로 여자들을 몽롱하게 만드는 이 건장한 청년이 창부들에게 그들이 그의 투쟁의 동반자이며 사회의 희생양임을 확인해 주었을 때 여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는 돈이 모든 출구를 지키고 군대가 제 식구를 죽이고 종교가 살인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경찰이 시체를 세탁하는 곳이었다. 그의 웅변엔 묘한 설득력이 있어 불량 청소년들이 범죄와 손을 끊기로 결심하고 카페를 떠났다. 그들은 알아들었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말이 옳아. 그렇지만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마니앙 경찰서장은 파리 빈민가에서 아르망 드니가 벌인 선동 때문에 경찰이 당혹해할 정도로 수도권의 범죄율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젊은 아나키스트는 참으로 통솔력이 있어 20세기에 태어났더라면 진정한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레이디 엘은 아르망이 너무 일찍 태어났다고 늘 생각했다.
한 남자가 유난히 그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고 몇 시간이고 그의 말을 들으며 어두운 눈길로 꿈꾸듯 그를 응시했다. 알퐁스 루케르였다. 잘 알려진 그의 과대망상증은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그가 찾고 있던 변명과 합리화를 제공해준 아나키스트 청년의 말을 듣고 절정에 달했다. 청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이 전곡을 찔렀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불량배는 시가를 입에 물고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며 겉으로는 무심해 보였지만 검은 깃발로 장식된 연단 위에 올라 환호를 보내는 군중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사회의 공공연한 적이었고 고마워하는 군중의 사랑을 받도록 선택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가 포주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협박의 달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깡패 집단의 제왕이 된 것은 단지 이미 무너져가는 기존 질서의 들보들을 더 썩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속한 민중을 억압하는 부자들이 싫었던 것이다. 기수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체크무늬 모자를 쓰고 기다랗고 슬픈 얼굴을 하고 부러진 목을 살짝 기울인 채 광대 눈썹 아래 파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르망디니와 르케리의 결정적인 만남은 이탈리아인들의 거리에서 줄리엥 은행에 테러가 일어난 날 밤 샤미스 남작 부인이 벌인 도박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은행 출납 기원이 중상을 입고도 범인들의 자세한 인상 차기를 얘기해 아르망디니가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해졌다. 두더지처럼 근시인 눈앞에 거북이 등껍데기로 만든 손안경을 든 데다가 얼굴에다 얼마나 분칠을 했는지 꼭 석고를 바른 듯해 보이는 비밀스러운 그 남작 부인이 도박장 뒤에 있는 작은 거실로 아르망을 들여보냈고 거기서 그는 손에 나폴레옹 금화를 아직 한 움큼 들고 있던 르케르를 만났다. 아르망드니는 자신이 이 사내의 전적인 보호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곧 체포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눈에 띄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의 얼굴은 한 번 보면 쉽게 잊지 못했기에 젊은 혁명가에게는 잘생긴 외모가 활동 내내 정말로 장애가 되었다. 사람들은 아르망디니가 결국 르케르에게 미치게 된 엄청난 영향력을 불량배의 은밀한 동성애적 성향으로 설명하려고 들었다. 경찰을 매수하고 정부 인사들을 협박하던 파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는 저항의 시대 저자 앞에 서자마자 무장 해제된 것처럼 보였고 그의 엄청난 허영심도 권력욕도 어리석음도 아르망드니와 함께하려는 그의 갈망과 드니가 그에게 미친 묘한 마력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는 노란 벽지로 장식된 거실에서 그 말을 짤그락거리며 거의 환각을 보는 듯한 눈길로 자신을 유혹하는 사내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쩌면 르케르는 남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를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의 목소리가 하는 말보다는 목소리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의 당신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아니면 무한히 더 멀리 더 높이 올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는지 내게 말해주시오.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당신의 저항을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모두의 눈에 당신은 한낱 불량배일 뿐이고 냄새나고 위험하니 조심히 다뤄야 할 짐승일 뿐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진짜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의 저명 인사들 가운데 자리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살아남길 바라십니까? 이 억압받는 대중이 당신 쪽을 바라보고 당신의 이름을 환호하고 그 속삭임이 커져 승리의 노래가 되고 그 메아리가 자유로운 새 세상에 영원히 울려 퍼지길 바라십니까? 르케르는 손에 금화를 든 채 벽이 노란 거실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피가 쏠려 벌개진 그의 얼굴엔 자전의 기색이 흘러넘쳐 마치 잡아먹을 듯한 광기가 폭발한 것처럼 보였다. 가련한 알퐁스, 그 위도 너무 일찍 태어났어. 레이디엘은 생각했다. 슐라게터, 호르스트 베셀, 루돌프 헤스, 갈색과 검은색 제복과 군화와 유럽 행군, 히틀러, 무솔리니 따위의 시대에 살았어야 했어. 어쨌든 미래의 이탈리아 독재자도 활동 초기에는 크로포트킨의 어느 혁명가의 말을 번역했으며 아나키스트 왕자의 이 책이 억압받는 인류에 대한 큰 사랑과 무한한 선의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퐁스 루케르에게 야성적 힘에 대한 사랑과 동성애가 뒤섞인 감정이 있었던 건 틀림없다. 그런 감정은 언제나 파시즘의 최고의 신병들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어쩌면 루케르는 은밀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들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파괴적인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가 아르망데니와 동행하길 바랐고 며칠이 지나도록 그를 보지 못하면 침울해지고 쉽게 화를 냈던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날 저녁 샤미스 남작 부인의 집에서는 아무 말 않고 유혹자의 노래를 들었고 유혹자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을 때 루케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에서 루이 금화를 짤랑거리더니 등을 돌리고 도박장으로 돌아갔다. 아르망테니는 게임에서 이겼다. 그러나 그가 옛 불량배에게 그토록 완벽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복잡한 이유는 끝내 알지 못했다. 얼마 후 파리의 어느 창고에서 벌어진 교육 모임에서 알퐁스 루케르의 크고 넓은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루비 반지를 끼고 최신 영국식 유행을 따른 차림으로 시가를 문 채 목 비뚤어진 키 작은 기수를 옆에 데리고서 동네 잡화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로 집에서 폭탄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키 작고 양순한 약국 조수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이 첫 아나키스트 조직의 구성원은 기이하고 잡다한 무리를 이루었다. 늘 원숭이를 모임에 데려오는 바르바리 출신의 오르간 연주자. 멋진 글씨체로 외교 여권들을 만드느라 한평생을 바친 외무부의 명필가 공무원 푸파 씨. 중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페르 페나르의 아드리앵 듀랑이라는 이름으로 선동적인 기사를 써온 비올레트 살레스. 크리스토프 살레스의 책이 훗날 유명하게 만들 스페인 사람 이루딘. 알퐁스 루케르는 동공과 홍채가 똑같이 검은색 속에 한 대 녹아버린 눈길로 아르망데니를 응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건성으로 쳐다보았다. 기수는 여전히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그의 곁에 서 있었는데 그 때문에 비판적인 눈길로 사람들과 형세를 관망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번은 알퐁스 루케르가 웅병가로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고서
손가락으로 사퍼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다. 저 친구를 보시오. 영국 부호를 위해 일하다가 목이 부러졌는데 그 귀족은 죽은 개 치우듯 그를 버렸습니다. 저 친구를 위해 복수합시다. 1885년 5월 25일 부하 경마장의 귀빈 관람석에 폭탄이 던져졌고 세 명의 마주와 한 헝가리인 코치가 눈사태처럼 무너진 신사모자 더미에 깔려 꽤 중상을 입었다. 슬픈 얼굴의 키 작은 남자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는 겁에 질린 군중 사이로 태연하게 빠져나가 모자 하나를 줍더니 그 전리품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얼마 후 시내로 향하는 노란 마차 안에서 멋진 모자를 무릎 위에 얹은 기수 맞은편 아르망 옆자리에 앉은 알퐁스 루케르는 입에서 시가를 빼내며 키 작은 친구에게 원망하듯 말했다. 몇 분만 더 기다렸어야지. 내 말이 이기고 있었던 참인데 말이야. 이때만 해도 파리에 굳게 닫힌 멋진 저택들의 주인이 아나키스트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건 꽤 오랫동안 걱정거리가 되지 못했다. 경찰은 자기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다. 르케르가 기존 질서에 속한다고 알았다.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고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강력한 지지를 누리는 범죄자에게 체제 전복의 의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회에 맞서봐야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허영심과 위대함을 향한 광기가 그를 점점 더 앞으로 내몰았다. 르케르가 아직은 자기 활동을 과시하며 뽐내지 않았다고 해도 거의 드러난 암시들, 그가 공개적으로 내뱉은 일관성 없는 정치적 발언들 너머에서 그의 것보다 훨씬 큰 지성의 영향을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았고 금세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고위직에 있는 친구들이 그에게 조심하라는 언지를 주었다. 악덕을 채우도록 그가 도와준 상원의원들과 장관들, 그가 매수한 경찰관들이 거듭 그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르케르는 자신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신하고서 강인한 어깨를 그저 으쓱하는 것으로 그 조언을 물리쳤다. 르케르는 이름까지 들먹이며 부패한 자들을 규탄하기 시작했다. 그의 보호자들로서는 그를 계속 감싸주기가 불가능해졌다. 아르망드니는 위험을 제대로 보고서 자신의 기이한 제자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르케르가 모든 의심을 벗어난 지점에 있어야 그의 도움도 아르망에게 정말로 유용했다. 그 즈음 아르망드니는 국제 아나키스트 연맹과 특히 1881년 런던 회의에 참가할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목하기를 거부한 프랑스 아나키스트 운동 조직과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던 러시아인 크로포트킨에 맞서 격렬한 독설까지 편했다. 아나키스트 왕자가 교육용 화학에 관한 그의 이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이론이란 우선은 가장 시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며 기술 교육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는 것. 다시 말해 엄밀한 의미의 아나키스트 학설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폭탄을 제조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폭탄을 던지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주민들에게 공포 상황을 유발하고 민중의 친구들이 실제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는 느낌을 주려는 목적으로 거리에서 벌이는 맹목적인 테러에 대한 생각을 병적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아르망드니는 크로포트킨에 대해 부르주아지 감상벽을 가졌다고 비난했다. 폭탄 또 폭탄뿐이라고 그는 선언했다. 테러를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이 여론에 명명백백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크로포트킨의 가르침에서 그가 유보 없이 받아들인 유일한 대목은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에 대한 그 유명한 반박이었다. 이 러시아인은 다른 종의 동물들이 인간에게 내쫓기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롭게 살았으며 필요한 경우엔 심지어 서로 돕기까지 했다는 이론을 세우고 우쭐했다. 아나키스트 이론가의 팬 아래에서 신기하게도 잃어버린 낙원의 신화가 부활된 것이 레이디 엘에게는 늘 감동적으로 보였다. 대형 박물관에서 몇 달간 연구한 끝에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천부적 박애 이론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을 때 크로포트킨 왕자가 느꼈을 기쁨은 오늘날 레이디 엘이 그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쁨만큼이나 컸다. 이 선량한 크로포트킨은 대단히 감상적이었다. 토르토니 카페에 던져진 폭탄은 소리만 요란했지 피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제 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공화국 근위병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폭발한 폭탄은 5명의 희생자를 낳았고 파리 전역을 들끓게 만들었다. 경찰이 도시 빈민가를 일제히 단속하자 뒷골목은 위협받는 느낌을 받았다. 르케르는 상당히 불리해졌는데도 인정하길 거부했다. 보통법을 어긴 범죄자였다면 기존 질서에 속하기 때문에 경찰이 눈감아주고 묵인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제 전복적인 정치 신조가 그의 활동을 이끌기 시작한 이상 그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내무부에서 열린 거북한 회의에서는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고 르케르 체포가 마침내 도마 위에 올랐다. 그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에게 즉각 이 나라를 떠나라고 촉구하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때도 알퐁스 르케르는 기술을 대동하고 사람 많은 카페들을 들락거렸고 노란 자동차를 타고 부하 경마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아르망드니가 스위스로 떠나라고 그를 설득했다. 페르 페나르지 발행인은 얼마 전에 크로포트킨과 단절했다. 그의 망설임과 머뭇거림, 감상벽을 더는 참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전적으로 행동에만 집중하는 독립적인 운동을 조직하고 외국에서 행동대를 지휘해 사방에 투입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야심찬 계획에는 실제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은행을 연이어 습격해 영구혁명 지지자들에게 스스로 모임을 조직해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들은 스위스로 가서 자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음 마로티 형제들이 이미 실전용 조직망을 짜둔 이탈리아로 가서 피신할 계획이었다. 가장 저명한 희생자는 움베르토 왕이 될 터였다. 이 시절 스위스는 유럽 곳곳에서 모여드는 아나키스트들의 피신처였다. 1902년에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 사건이 있기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 카페에서 토론도 하고 출판도 하고 굶어 죽기도 했다. 비아제프스키와 공저자인 스토이코프는 길벗들에서 이렇게 썼다. 그가 한 달 동안 먹은 거라고는 훈제청어 30마리, 빵 5kg, 커피 150잔이 전부였지만 부자들은 그의 주위에서 한가로이 거드름을 피웠으며 평온하고 푸른 호숫가를 차지한 부르주아들의 금고 속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썩어갔다. 아르망은 이것을 크로포트킨과 그 친구들이 취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생각했다. 훈제 청어밖에 못 먹고 자금 부족으로 아무 활동도 못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평화로이 잠자도록 내버려두는 태도가 그에겐 더없이 어리석고 무능해 보였다. 레만 호숫가의 빌라들에 축적된 보물들, 누구 하나 흔들어 놓는 적이 없는 안락함 속에서 경비들마저 졸고 있는 은행들이 그에겐 이상적인 활동지로 보였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그 굳게 닫힌 화려한 작은 세계 내부에 공모와 내통의 끈이 필요했는데 그는 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만년설을 바라보며 거드름을 피우는 이 살아있는 고타 연감 한가운데 뛰어들어 그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국민들에게 멀리 떨어진 스위스에 있으니 위험하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독일 폭군들의 일정과 시간표와 습관을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따라서 그에겐 모든 의심을 뛰어넘을 만큼 높은 곳에 자리한 공범이, 확실하고 고분고분해서 다루기 쉬운 하수인이 필요했다. 그는 곧 이 미묘한 게임에서 가장 좋은 카드는 여자라고 결정을 내렸다. 아주 젊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가게 만들 뿐 아니라 무감각한 사람들의 관심마저 일깨워 욕망을 채우게 만들 수 있는 여자가 필요했다. 그러자면 온갖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리든 직업 여성이면서 이 게임에 냉철한 머리와 강한 의지를 쏟을 수 있는 진짜 타고난 인물이어야 했다. 아르망데니가 수단을 선택함에 망설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충분한 표현이 아니었다. 두어 바흐의 말에 따르면 극단주의자는 비열한 수단을 이용할 때조차 열광한다. 말하자면 그는 거기서 자기 신념의 정당성을 찾는다. 사람들은 단지 대의가 요구할 때만 피를 흘리지 않는다. 대의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피를 흘린다. 주저하지 않고 이용하는 잔인하고 비열한 수단들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의 성스러움과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피의 증거를 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네트는 먼저 알퐁스 르케르 앞에 불려갔고 이어서 아무 설명 없이 피루시 거리에 있는 레알 지구의 공창가로 안내받았다. 그곳에서 그녀의 삶은 결정적이면서 경이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난 정말이지 운이 좋았어요. 아나키스트들이 없었다면 아마 내 삶은 굉장히 안 좋게 끝났을 거예요. 난 모든 걸 그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어요. 레이디 엘이 말했다. 그녀는 숨이 막힌 듯 헐떡이는 소리를 내는 개관 시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외알박의 안경을 오른쪽 눈에 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혐오와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레이디 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이러지 마세요. 그런 표정을 하시니 나의 흰색 페니키즈 강아지 봉봉을 쏙 빼닮으셨군요. 그 가련한 녀석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말이에요.
버시,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63년 전이라고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시간은 모든 걸 정리해 주잖아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대단히 영국적인 당신의 눈에는 정말이지 중요할 게 없어요. 조심성과 신중함을 지켜온 길고도 영예로운 이력을 통틀어 처음으로 퍼시 로다이너 경은 스스로에게 폭발을 허용했다. 지옥과 저주, 지옥과 저주,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어요. 당신 이야기를 나는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난 당신을... 그러시니 한결 낫군요. 당신은 좀 더 자주 화를 내야 해요, 버시. 그래야 적어도 사람들이 당신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따금은 당신이 지우기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그 과업을 완전히 이룬 것 같기도 해요. 세상에, 다이앤. 당신은 정말이지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걸 좋아했죠. 아놀드 베넷의 말이 옳았어요. 진짜 귀족들이 모두 그렇듯이 당신에게는 테러리스트 기질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유머가 있어요. 폭탄 효과를 내는. 그는 갑자기 말을 끊고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가 방금 내뱉은 말에 레이디 엘은 대단히 설깃했다. 말꼬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모양이었다. 계속하세요. 계속해요. 방금 무심코 하신 말이 아주 흥미롭군요. 버시경은 발작하듯 무언가 꿀떡 삼켰다. 아마도 그의 생각을 삼켰으리라. 다이앤, 이번엔 정말이지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그것도 당신 생일날에 말이에요. 폐하께서 당신에게 참으로 감동적인 축하 전언까지 보내셨는데 말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를 갖고 있어요. 당신의 삶은 펼쳐놓은 책과 같습니다. 거기서 온 세상이 기품과 아름다움과 품격 있는 멋진 이야기를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암시를 하고 주장을 하고 넌지시 알리시니. 퍼시 로다이너 경의 얼굴은 이제 아연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고 레이델은 일본인들이 대영제국의 또 다른 영예로운 얼굴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와 리펄스호를 싱가포르 남바다에 침몰시켰을 당시 비슷한 상황에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내뱉은 문장을 무심코 떠올렸다. 진정하세요. 영국은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 영국은 끌어들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군요. 개관 시인이 포효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나에게 믿게 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미리 말해두겠어요. 다이앤, 물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건 당신 신분이 누리는 특권 중 하나죠. 그러나 버크 족보 명감을 보고 당신 조상들의 초상화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디안드 부아제리니에로 태어나셨고 감오행 백작과 첫 결혼을 하셨죠. 당신의 조상 중 한 분은 크레시 전투에 참전하셨고요. 그 모든 걸 위조하느라 공을 많이 들였죠. 푸파 씨가 멋진 작업을 해냈어요. 크레시에 관련한 문서가 특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 문서들을 낡은 것으로 만들려고 그이가 온갖 종류의 산을 사용해야 했답니다. 아르망은 절대 일을 대충 처리하는 법이 없었어요. 몽상에 사로잡힌 이상주의자들은
모두 필요한 세부 사실에 대해 거의 필사적인 신미안을 가졌어요. 그게 그들에게 현실을 물어뜯을 수 있다는 만족감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가족 초상화들에 관해서는 당장은 아무 말 하지 않겠어요. 아주 재미있었죠. 게다가 별채에 가보면은 내 말이 하나도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걸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리 오세요. 꼬냑이라도 한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개관 시인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저무는 오후의 햇살이 익은 과일처럼 밤나무 가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빛은 너그러운 미소로 레이디엘을 감싸고 있었다. 공기에서는 라일락 향기가 났다. 여름의 마지막 라일락. 아니,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마지막 라일락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목숨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다. 너무 슬픈 일이었다. 웃음소리와 기쁨의 함성이 잔디밭에서 들려왔다. 아이들이 그렇게 경기를 시작한 모양이었다.